아이고, 웬 때아닌 까마귀 소리랴. 아마도 저 승사자가 이 동네에서 누군가를 잡아가려고 원하비요. 아이고, 별일이여. 좀 전까지만 해도 별스럽게 울어대더니. 주모, 에? 닭배기 좀 가져오시오. 아, 닭배기요? 어쩔 거예요? 오늘 밤 묵고 가실 거예요? 묵고 가실 거냐고요? 아이고 참, 귀가 먹었나. 주모, 혹시 이 동네 성칠이라는 백정이 있어? 성칠? 그건 왜 물으시오? 그 사람 보러 왔다면 헛걸음하셨구려. 이 동네를 떠난 지가 십여 년은 넘을걸요. 그럼 처자식도 다 데리고 떠났단 말이오? 한밤중에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서 다 타 죽었는데 처자식이 어디 있것이오? 지금도 그 집터엔 사람들이 얼씬을 아녀요. 비라도 뿌리는 음산한 밤이면은 도깨비 불이 홀홀 날아다니질 않나. 사방에서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나. 그러고 보면 착한 사람 복 받는다 말도 말짱 거짓말이오요. 성칠이란 백정은 그렇게 망했는데 그 집을 망하게 한 양반은 이조 판서가 되어 그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합디다. 이조 판서? 아, 왜 그렇게 놀라시오? 아는 양반이요? 아니요. 모를 일이요. 아마도 저승사자가 있다면 풍기는 내음이 저럴 거구먼. 이런 놈, 도망을 치려거든 집을 내려놓고 도망을 쳐야지.
안 돼. 이거 봐라, 안 되는 그러냐. 안 돼? 얘도 안 돼? 왜 이래요? 이거 좀 치워줘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비밀인데 아니야? 그러게요. 아닙니다요. 아니요? 예, 아닙니다요. 그래요? 그럼 냄새를 맡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도 비밀인 내가 아니야? 어? 운동의 도적들의 피해가 자심하다더니 바로 내 놈들이었구나. 아니, 저건 어디서 나타난 개벽닭이야? 칼을 버리고 모두 양면으로 돌아간다면 살려주겠다. 못되는 게다! 당장처럼 주둥이를 꽉 틀어봤어! 뭐. 옆에는 서방은 죽을 뻔한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죽을 뻔하다니 그게 뭔 소리여? 아, 시끄러! 저리 비켜! 왜 그래요? 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야, 놈 성칠아. 고기 두 군만 잘 다뤄봐라. 아, 빨리 달아, 이놈아! 싸레기 밥만 처먹었나. 뭐야? 아니에요. 누가 뭘 했다 그래요? 어허, 이놈! 빨리 달지 않고 뭘 꿈을 대느냐? 팔이 아파서 고기를 못 썰겠군요. 저 아니면 직접 잘라가든지요. 뭐라고? 날더러 고기를 잘라가라고! 아니요, 어르신께 한 소리가 아니고요. 이놈이 감히 네 앞에서 뭐라고? 날더러 고기를 잘라가라고? 이런 죽일놈, 마소만도 못한 백정놈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다니. 뭐하는 게냐?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거꾸로 매달지 않고. 예. 어르신, 저 죽을 죄를 졌구만요. 이 사람이 죽자 살아나서 정신이 나가서 그렇구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구만요. 아, 어르신. 어르신, 손님이 진짜 어르신께 그런 게 아니구만요. 네. 그리고 진짜로 팔도 다쳤구만요. 고기를 사오다 산적들한테 도망오면서 삐었나 봐요. 봐요, 여기도 깨졌잖아요. 이놈이 그래도! 어? 아이고, 잘못했구만요. 죽을 죄로 졌구만요. 성치라, 이게 한근이냐? 나 참 더러워서. 뭐라고 이놈아? 아, 아니에요. 도련님한테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성치라, 고기 닭금만 달아줄래? 연한 것으로 잘 달아야 한다. 도무등개가 재무등개를 나오란다더니. 뭐라고? 보시오, 속담 좀 읊어봤구먼. 쓸개 빠진 놈. 개돼지 취급도 못 받는 백정주제. 이보시오. 소 내장 한 근만 달아주시오. 뭐라고 하셨죠? 소 내장 한 근만 달아주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 묻기라도 했소? 아니, 아니군요. 예, 있습니다. 예, 저... 예. 아니, 나는 내장 한 근만 달아달라고 했는데. 예, 분명 맞게 썰은 것입니다요. 제자 입 즉 효하고 출 즉 제하며 근이 신하며 법에 증하되 이 진인이 행유 여력이어는 즉 이 학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들어오면 효하고 나아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믿업게 하며 널리 무리를 사랑하되 어진 일을 친히 할 것이며 누구요? 아니, 밤중에 웬일이시오? 선배 어른께 약주 한 잔 올렸으면 해서요. 좋은 술이 못 돼서 송구스럽습니다요. 아니, 선배 어르신, 부디 과거 급제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이 되세요. 아니, 저 잠깐. 무심한 사람이구려. 아, 날 들어 친구도 없이 이 혼자서 술 따라 마시란 말이오? 아니, 저같이 천한 것한테 술 친구가 되어달라고요? 아, 글 공부가 높으신 선배 어르신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 죽여도 못 끼는 이 천한 놈은 살아야 합니까요? 죽어야 합니까요? 아,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십니까요? 살아야지. 길가에 나뒹구는 돌일지라도 필시 소용되는 데가 있을 걸세. 아니, 소용은 될 테지만은 추춧돌은 될 수가 없겠습죠. 추춧돌? 선배 어르신. 산끝 중에 산끝인 소인한테도 장수가 되는 꿈이 있었죠. 근데 철이 들고 보니 칼을 잡긴 잡았는데 장수의 칼이 아니라 소돼지를 잡는 칼을 잡게 됐지 뭡니까요?
오늘내는 어린 애들한테까지도. 아들을 받는 백정이 군이. 이 사람아, 내가 하는 일은 천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못난 놈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자네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어찌 고기 맛을 보겠나? 몸보신을 해야 할 병약한 사람들은 또 어찌겠나?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소채만 오를 것이 아닌가? 가령 초를 파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 한 사람은 늘 죽지 못해 이 짓을 하는 거려니, 이거 한 자루 팔면 이문이 고작 얼마가 되려니, 이런 생각뿐인데. 또 한 사람은 내가 파는 이 초가 저들의 저녁 밥상을 밝혀 즐거운 자리가 되게 해줍시오. 이 촛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사람이 부디 입신양명케 해줍시오. 어떨까? 똑같은 초지만 어느 것이 더 밝아 보이겠나? 똑같은 돈 주고 사는 초지만은 불퉁스럽고 찡그려 붙인 사람한테 사겠나?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사겠나? 자네도 마찬가지지. 이 고기 반찬이 놓인 밥상이 부디 화목하게 해주소서. 이 고기를 고아먹은 병자가 부디 원기를 차리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이 담긴 쇠고기는 아마도 맛이 다를 게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그런 보살의 얼굴에 누가 함부로 막소리를 하겠나? 안 그런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구만요. 어서 오세요. 야 이놈 성치라, 고기 두 군만 잘 달아봐라. 예? 거리는 게냐? 분명 내 욕을 하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어르신인데. 네놈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어서 이실 죽고 하렸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그런 보살의 얼굴에 누가 함부로 막소리를 하겠나? 안 그래? 어리 이놈, 이놈이 이젠 이주거리기까지 하네. 응? 아, 어르신, 저희 집을 다시 찾아주셔서 고마우소서구만요. 어르신 정말입니다요. 이놈이 이제는 별 요소를 다 부리는구나. 이놈아,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는 줄 아느냐? 고기 사러 왔지. 어쨌든 너무 고맙구만요. 듣기 싫다 이놈아.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내놔라. 어, 예. 예, 있습니다. 그래요. 살펴보세요. 언필. 살펴하세요. 응치라, 이게 한근이냐? 예, 도련님. 연한 살코기로 근수도 워낙하게 달았었죠. 언치라, 고기 닭근만 달아줄래? 예. 연한 것으로 달아요. 이 쇠기긴 누가 잡은 쇠기지요? 그 왜 물어요? 응? 건너 마을 애꾸가 잡은 소가 아닌 것 같아서 묻는 말이오구먼. 성치리한테서 사갖고 온 고기 같은데? 맞아. 맛을 보니까 그렇지? 응. 그 참 이상하네요. 전엔 성치리가 꼴보기 싫어 멀어도 애꾸한테 가서 사왔는데 너도 나도 성치리 고기가 맛일 때니 별 수 있것이요? 맞아. 그 같은 쇠기기라도 성치리 쇠기기가 맛이 다르더라고. 그리야. 무슨 비법이 있는겨? 여보게들!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어쩐 일이여?
마시래도 옮겨? 아, 계기 좀 살라고 왔구만. 아, 얘까지 계기 사러 왔다고? 어, 성철이네 계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구만. 성철이네 계기가 맛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모를 일이요. 참말로 모를 일이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꼴이 이제 뭔가. 아이고, 이제 성실이란 백종놈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원망하지 말란 말이오. 나는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여러 사람 몸보시 해주고 아픈 사람 병나게 해주면 그뿐이에요. 이렇게 소망을 빌란 말이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생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게요. 이거 팔려고 내놓은 책이요? 그렇소. 예전 내 피부치보다도 더 아끼던 서책이오만. 아, 그래도 간만 좋게 쳐주면 파시겠다? 아, 예. 제자, 아, 이거 글을 하나 책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 많이 파시오. 선별은? 선별은?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절 모르시겠습니까? 정이다, 성실이. 선민이 말씀 듣고 새 사람이 된 백종 성실이요. 아, 자,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어? 선비 어르신? 선비 어르신? 선비 어르신? 선비 어르신? 선비 어르신? 벌써 잠자리 드셨나? 누구요? 아이, 소인 성실입니다요. 그건 별거 없으셨습니까요? 밤중에 웬일인가? 들어오게. 죄송합니다요. 한번 찾아뵙는다 뵙는다 하면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 이제 선별은 말씀을 따랐더니 전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아, 10리박, 20리박 사람들까지 저희 집 고기가 맛있다고 찾아와 주질 않나. 이 천한 것한테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나. 이게 다 선배 어르신 덕분입니다요. 아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요? 아니, 이 방이 맹골이네요. 어르신, 끼니도 걸으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몹쓸 놈입니다. 선배 어르신께서 끼니도 못 걸으시고 군물도 못 드시는데 코끝도 한 번 삐죽 안 했어요. 자, 이보게. 나 좀 써주게나. 써달라고요? 자네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지. 아니, 소 돼지 잡는 일을 말입니까요? 내 본래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글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지자된 무심했더니 이제 와서 조석거리가 오간데 없게 됐지 뭔가. 그렇지만 천한 산꽃들이나 하는 내 형편이 귀천을 따질 형편이 아닐세. 아무리 그래도 배운 재주가 클 뿐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날은 추워오는데 주간기 먹지 못한 저 자식들이 냉골에 칠폰이 누워있는 걸 보니 이 번번이 딱방이나 하는 과거에 매달린답시고 이게 어디 가장으로서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응? 내 무엇이든지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더니 선비 어르신, 이 천한 것한테 들려주셨던 얘기를 잊으셨습니까요? 아, 글 공부를 하시되 내 한몸 잘 돼야지 이리 생각 마시고요. 내 과거 급제해서 가난하고 못난 백성들 잘 살게 해줘야지. 아,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설마 뜻을 이루지 못하시려고요. 아, 나 하나 찾으자고 저 가설들을 자네한테 떠맡기다니. 아이고,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요? 소 잡고 돼지 잡아본 천한 돈이지만은 그런 분의 처자식을 위해 쓴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요? 선별은 어서 떠나셔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기여. 아유, 아유, 내가 미쳐. 아유, 내가 미쳐 진짜. 아유. 이 편락을 조용 못해. 행차하신다. 불렀더라. 신관사또 부인 행차하신다. 그 사또 어른이 새로 오신다더니 바로 저분이로구먼. 아이고, 인물도 훤칠하게 잘나셨네. 아, 근데 저분은 주모가 아는 사람인가? 외상 술감이라도 있는 모양이요. 아이고, 저분 한시 어르신 아니에요? 맞구먼. 한시 어른이 맞구먼. 아니, 10년을 작정하고 절간에 들어가셨다 하더니만 끝내 잘 되셨구만. 이거 성칠이 경사났구만. 경사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저런 사도 되신 거하고 성실이 같은 백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돈 잘 벌던 성실이가 요즘 와서 왜 쪼달리는지 알아요? 그게 다 저 한씨 어른들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그동안 저 한씨 어른들 살림을 뒤에서 봐준 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다 성실이요. 그대 세 따님이 남부럽지 않게 혼숙감 장만해갖고 출가한 것도 다 성실이 힘 아닌가요? 그게 정말인가? 아니에요. 아니구만요. 아니. 장하십니다, 선배 어르신. 참으로 장하십니다. 마님! 마님! 나으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고은 사또님이 되셔서 마리에 높이 앉아 돌아오셨습니다요. 마님! 아버지 어디 가? 아버지 멀리 가는 거야? 응. 너 엿 먹고 싶다고 했지? 올 때 깨어 이만큼 사오마. 정말? 아이, 그럼. 그 샀던지 뭔지 아는 놈 찾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요? 말 조심해, 이 사람아. 아유, 지금 내가 고운 말 나오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10년 동안 공부하고 누구 때문에 처대식 안 굶어 죽었는데요. 야밤 도주하듯이 제 식구들 다 데려가고 여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게 그게 어디 인간이야? 아, 워낙 바쁘신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그랬을게요. 아니, 바쁘면 사람 보내서 안부도 못 전한가며? 양반이란 것들은 속 달르고 겉 달라서 양반이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어, 닥쳐? 참새가 대봉의 마음을 어찌할게요? 훌륭한 양반을 그렇게 욕하면 못 쓰는게요? 내가 가서 인사만 올리고 올 거구만. 아버지, 깨알 꼭 사와. 원이요? 아이고, 만나면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러면 내 손에 장을 뒤집었어, 장을. 아니, 왜 또 왔어? 제발 사또 나리 좀. 성실이가 문안 올리러 왔다고 하면은 반가워하실 거구만요. 허허, 이런 정신 나간. 야, 이놈아. 사또 같은 어른이 너 같은 백정을 알 게 뭐여? 썩 못 가, 이놈! 아니, 성실이라면 아신다도요. 허허, 이러니? 너 이놈, 요만큼도 거짓부렁 아니지? 아이, 그놈이시여.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너 얼른 들어갔다 올 테니까.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맞죠? 반가워하시죠? 깨레이! 뭐야? 반가워하실 거라고? 반가워하긴 개코를 반가워, 이놈아! 이놈 때문에 난 지독한 빠졌단 말이오. 아니에요. 안 그럴 건데. 안 그러게 뭘 안 그래, 이놈아. 사도님께서 난 그런 백장도 모른다 하시더라, 이놈아. 싸우고 싶어, 이놈아. 그런 소리 안 하시더라.
그들은 그럴 분이 아니오. 아무 그렇고 말고. 성칠난 백정은 그렇게 망했는데 그 집을 망하게 한 양반은 이조 판서가 되어 그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합디다. 아니, 누구요? 이른 아침부터. 여기가 몇 년 전에 그만둔 나졸 어른 댁이 맞지요? 그렇소만. 자, 미천골서 왔는데 여기다 발굴을 하면은 상금을 준다고 들었구만요. 상금이라니? 예, 10년 전에 종적을 감췄던 백정 성칠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알리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이 바늘은 께 직접 전해올려야 합니다요. 대감마님, 들어오게. 본보대로 무소실리의 가장 뛰어난 자를 데려왔사옵니다. 수고했네. 자넨 나가있게. 예. 얘들 가까이 오게. 이 일은 자네와 나 두 사람만의 비밀일세.
누군고? 얘가 어디라고 감히 그따위 작대기 같은 칼을 가지고 들어왔는고? 나를 알아보겠느냐? 작대기 같은 칼이라고. 네 놈의 목숨을 끊기 위해 10년을 갈고 닦은 칼이다. 언젠가는 자네 칼에 죽게 될 것을 알았지. 뭐냐? 내 놈의 소원을 풀어주마. 아버님. 아버님? 죽일라. 나 모르는 사이 계집질까지. 뭐냐? 네 더러운 핏줄을 한꺼번에 없애주려. 당신이 어떻게... 만세야, 어서 인사 올리거라. 아버님, 소자의 절을 받으시지요.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모두 대감나리의 덕택입지요. 뭐라고? 자넨 나를 무척 원망하였겠지. 은혜를 갚겠다고 그때 내가 자네를 반갑게 맞이했으면은 자넨 평생을 백종으로 지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부대접을 했던 거야. 그럼 일부러 사람을 빼돌리고 불을 질렀단 말이오. 백정으로 타고난 신분을 없애고 우리 가문의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또 있다네. 나이 40이 다 된 백정의 칼을 천군 만마를 호령하는 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시련쯤은 당하지 않고는 아니 되겠기에 모질게 됐던 거야. 자네도 들어오게. 예. 철부지자 꿈이 장수가 되는 거라고 하였던가? 내 자네 무술 실력은 이미 시험을 해본 터. 내일부터 훈련 대장이 되어서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나으리. 이은혜를. 이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런지. 성칠이 원수를 갚고자 10년 세월 무예를 익히며 칼을 갈았다는 바위는 경상북도 영풍군 구성면 깊은 산속에 있었다 하는 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일러 숫돌바위라 했습니다. 이 신분을 초월한 기이한 우정의 이야기. 사람은 나면서부터 너와 내가 평등하다는 것을, 사람의 값어치는 양반이니 상놈이냐는 신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설이라 하겠습니다.